저는 음악 평론을 하는 서정민갑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온라인 강의는 처음이에요. 네, 되게 어색한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슈노트가 초창기에는 개화한 도시인이 향유하는 신음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화, 도시인, 신음악입니다. 자, 개화라는 건 뭐죠? 열려 있다는 거고 외국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도시인의 반대, 시골, 옛날 음악. 개화하지 않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비교하면 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트로트는 사실 도시인의 음악은 아니에요. 지금 도시인들은 뭐 힙합을 듣거나 일렉트로닉을 듣거나 뭐 R&B 앤 소울을 듣겠죠. 그죠? 뭔가 지금 트로트 좋아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트로트 좋아하면 일단 나이가 많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많고 고학력층보다는 저학력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신음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1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한국의 음악은 한국 전통음악밖에 없었겠죠. 뭐 타령, 판소리라고 하는 한국 전통음악, 국악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민속악과 정악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음악밖에 없었겠죠. 한국의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 화성이 없습니다. 대체로 화성이 없습니다. 서양 음악들이 이제 개화하면서 들어왔죠. 교회 노래, 찬가, 군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소위 말하는 이 푸른 음자리표가 있는 노래들이잖아요. 이건 신음악이죠. 그죠? 그 신음악이 어디로 들어와 먼저 들어왔겠습니까? 개화했던 도시로 먼저 들어왔겠죠.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그래서 먼저 도시인들이 접했을 거고 이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를 바탕으로 해서 화성이 있는 곡들, 멜로디가 분명한 곡들은 굉장히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지금은 트로트 들으면 힙하다고 할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트로트 듣는 게 대단히 힙한 음악이라고 할수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트로트 전 듣는 분들이 힙한 젊음이었지만 이제는 트로트 듣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인 경우가 많고 지금은 젊은 분들이 힙합을 듣거나 일렉트로닉을 듣지만 30년 뒤에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그 음악들은 또 다른 음악과 대체돼서 그분들이 이제 구세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트로트를 만들었던 분들은 배운 분들이었어요. 정규 교육과정 거치신 분들, 트로트 작사하신 분들은 문인들이 많았고 작곡을 하신 분들도 음악 교육을 받은 분들, 클래식 음악과 함께 병행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지식인들, 먹물들이었어요. 배운 사람들, 배운 도시인들의 신음악이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수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돌 음악, 네, 바로 여기서, 네, 왜 BTS가 인기 있는지, 네, 제가 1시간 동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